국민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800, 7070도 참 이상해요. 7070, 뭐 천공, 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 7070이 뭡니까? 천공, 천공이에요? 참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혈세를 써가며 바득바득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후보 시절 손바닥 왕자는 물론 잦은 해외 순방과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사건들의 전말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도 이제야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의 결단과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첨정하고 국정에 개입을 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또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기 박물관도 보이고 여기가 국방부? 아 그래요? 저희들 지금 막을 왔어요. 아. 예, 저희들이 하도 기자들 여기서 막 많이 막 이래서 저희들이 카트를 쳐놓은 것 같아요. 아, 기자들? 아. 저 바깥에서 막 촬영을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여기를 알고? 주소를 아니까. 주소를 아니까요. 아. 네네네. 그,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용산 시대를 열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이. 저희들 여기 있으면 10년 넘었습니다. 아, 그, 어우, 멋있네요. 여기가 처음이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저 크게 붙이는데. 아, 저기 현수막 저거요? 그, 현수막 저기 대통령. 아, 우리가 뉴스 시간에 보는 게 저건가요? 어, 비슷해 보이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요. 전에는, 아. 전에는. 네, 예. 그, 저, 이제 그, 저, 태극 모양으로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지. 아. 지금 바뀌었다. 네. 이렇게 문양도 바뀌었고. 아, 청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여기에 앉아서. 아, 세상에.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 기운을 잡아간 거고, 이렇게 이쪽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네, 하늘에 예.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2013년도에 네네. 그, 이 박근혜 가 인연이 됐었어야지 우리가 한 바퀴 안 돌았어요. 이게 더 낭비를 한 거군요. 박근혜 때 이거를 보내고 이루셨어야 이거. 되는데 네, 네. 아. 이렇게 12년을 보내고 있는 거지. 네, 네. 허송 세월을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빨리 그그 네. 그 내가 내 법문 해놓은 게 있어요. 네, 네. 그거 나 좀 찾아줘. 네. 내가 요 자리에 앉아서 네, 예, 예. 딱 하늘에 올린 거예요. 네. 나는 아직까지 뭐 교회고 무슨 내 복당을 안 줬으니까. 네, 아직 없죠. 자리가 예, 예. 하늘에 축을 올리는 자리. 그렇죠. 앉은 자리가 템플이죠, 네, 템플. 네. 근데 큰 작업을 할 때 경복궁에도 가서 내가 아무 때고 일을 하니까. 네. 뭐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갖고 박근혜 2013년도 박근혜부터 내가 이거 이제 나라를 만질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가 안 왔으니까. 뭐 안 오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대로. 본인이 의사를 거부하나요? 거부가 아니고 이제 밑에서 그런 걸 이렇게 안 해줬어요. 아. 모르고 시간이 가버린 거죠. 오케이. 근데 아.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때부터 여기서 추문을 딱 올리죠. 일할 사람 하나 보내라. 예. 그래갖고 추원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기 전에 벌써 3-4년 네. 전에 4-5년 전에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유튜브를 듣고 너무 좋아갖고 온 사람 중에서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 거지. 이 사람 내가 면접을 딱 보고는 하늘에 딱 이렇게 이 사람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끝이에요. 용산시대 말씀하시면서 네, 네, 네.
여의주를 물고 뭐 와야 된다. 그리고 네. 여의주는 법이다. 뭐 이런 네, 네. 그거는 내 강연을 내가 들었었어요. 네, 네. 여기서 물었으니까. 네네네. 네, 네. 아 그래갖고 용산 시대를 앞으로 열어야 된다. 그때 이야기한 거지. 그때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 윤 대통령께서요. 네. 부부께서. 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자기들이 어떤 참고를 하고 영향을 받아서 네, 네. 그런 아주 정책적인 결정을 한 걸로 네. 세상에. 그게 그 여사께서 한 4, 5년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뵙기 전에. 유튜브로 네. 내가 공부하듯이. 네. 그거 좋아가지고 그걸 듣고는 네.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그걸 들으면 공부가 돼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지금 일어날 때 막긴 지금 막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용산 시대가 네. 뭐냐 하면. 네네. 네. 어 우리는 이 지금 반도에 지금 이게 명단들이 있어요. 반도 이 한반도에 한반도 안에 예, 반도가 있는데 예, 예, 예. 어떤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고 일어나야 될 때 우리 대통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 한국에요? 네. 11명의 대통령이 거쳐갔어도 없어요. 대통령 나온 없어요. 게 없어요. 아, 대통령 그건 어떤 의미죠? 나옴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공부는 하고 있어도. 아, 이거 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 뭐 11명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11명을 그 자리에 네네. 앉았던 사람은 있어도 대통령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 응?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앉은 거지. 네, 예, 근데 예. 그 중에서도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 네. 그 다음 이게 저 박정희고 그 다음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안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큰일 안 해도 돼요. 니는 안대가 버티기만 해도 나를 안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이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버티고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럼 니 할 일 다 한다. 그거는 주위에서 국민들과 주위에서 만들어줘야지 니가 빛나는 거지. 그렇죠. 니 혼자 서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아무래도요.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전부 다 대통령들하고 갖췄게. 네. 그 애를 갖추면 인사만 다 해라. 네, 예, 예. 아, 요거에? 그러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하는 거는 너가 막 이카로 조금씩 하고 조금 이런 건 되지. 네, 예. 너무 간섭도 하지 말고. 좌파가 네 사람 아니다 얘야. 우파도 네 사람 아니야. 네 편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예.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만 해. 네. 하늘이 너를 도울 테니까. 지금 요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기만 해. 버티. 죽어도 거기서 죽어. 그 정도만 하면 돼. 니를 빛나게 해줄 자는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를? 국민들을 좀 일깨워주고 안익히주고 하면서 지금 가면서 이런 것 좀 다 정리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거죠. 누가 한 번에 못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람을 아낄 때 이건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자꾸 국제적으로 나가야 돼. 국내는 이제 당선자로 총리 맡기고 또 여당에 또 맡기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국제적으로 이 양반 두 분은 국제적으로 자꾸 나가서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래야 되지. 야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좀 임기 5년 동안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상회담 안 해요. 딱 만날 때는 네. 통일 사인하러 만나요. 아 그렇게 좀 내 설계는 그래요. 아 선생님 내가 다 설계하고 있으니까. 네 예. 둘이서 딱 만날 때는 네네. 딱 만나가 그냥 사인하고 압수 딱 해야 돼. 끝이라고만. 그 전에 물밑작업이 다 이루어져. 아니 그렇게 그 안에 물밑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국민들의 소망은 자고라니까 통일이 됐더라. 저는 사실 이걸 모르게 돼야 돼. 국민 모르게 해요. 국민 모르게. 아, 세계 엄청난 이슈가 한 방에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설계 다 되죠. 하늘에 설계 다 돼가 있는데 무조건 돼요. 되고 네. 지금은 통일 안 하면 안 돼요. 최고 좋은 적기에. 네, 지금 어렸을 때 최고 좋은 적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밤이 깊을 때 새벽이 오는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네. 남북 관계가 이게 네. 적대시되고 뭐 복잡할 때 네. 사실은 네. 너무 좀 조금은 너무 남북 관계가 너무 좀 팽팽해 가지고 네. 불안해요, 사실. 아, 그때 그때가 최고 좋은 적기예요. 예. 그러긴 하겠죠. 네. 선생님 생각하실 네. 때. 네. 그렇게 갖고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세계가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설계까지 다 나와야 돼요. 나. 그 하느님 제자는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나는 하느님이 1인 제자예요. 예, 예, 예. 천지 공사를 아버지가 준비하는 걸 나 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네, 예, 예. 오늘이 어떤 때인지, 과거가 어떻게 왔는지, 미래는 어떻게 갈지, 우리 결국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난 공부를 다 하고 온 사람이라. 네, 예, 예.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를 펼쳐놔도 그 논리 갖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근본을 따줘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나 그러려고 나온 거예요. 네. 네. 이게 몇 가지만 톡톡톡 따지면 세계는 바깥 뒤집어져요 지금. 이런 걸 모든 걸 정리를 딱 해가지고 지금 어떤 때라고 해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는 겁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고 내가 선포를 해놨으니까 지금 아주 뭐 통일하기가 최고 좋은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통일되는 거죠. 남북관계고 북미관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렇게 분이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해놓은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놨는데 우리가 못 읽고 있으니까 올해면 올해? 올해 자체면 예, 예. 어디 가면 내 이름은 다 알 거예요. 네. 세계가 내가 제자가 대통령이 지금 제자가 돼버리면 네. 대통령 한마디면 네. 전부 다 또 통일돼요. 나는 대통령 을 내가 만들지를 못하면 그리고 이 일반 이게 그 지도자들을 안 만나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 만들기는 해서도 하도 좌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작을 해야 되는 이때 만들어 놓은 게 뇌를 씹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한 발 나갈 때는 인류사에 공헌되는 활동을 하며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인류사의 공헌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지금 진짜 공헌하는 사람이 안 나올 때거든요. 돈은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사회를 일깨울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는 공헌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힘든 데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 햇빛 정책은 시간만 끄는 거지. 극단적으로 막 대립의 각이 막 날쌌을 때, 막다른 골목에 들었을 때 뭔가 손을 잡는 거나 이게 뭐가 나오는다는 얘기 말씀이 있지만. 어떤 이제 그 제시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제시해버리면. 그게 험하게 죽게 만들어 아버지가. 네. 그걸 또 조목난 다고 시커먼 옷도 입고 다 가지고 꼬다나 났다고 이러다 안 됐다고 안 됐기는 늘 세상에 한 일은 안 해갖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지는데 막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것도 예. 좀 그래서 그렇게 또 예. 조언을 하셨나 보구나. 아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조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다 모이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그때 죽었냐? 다 모이게 했잖아. 네. 각국 정상. 각국 정상. 세계 정상을 모이게 했죠. 맞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예, 예. 그 자체가 내 예. 죽음에서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모였으면, 이제부터 막 사귀면서 예. 서로가 좋은 일을 할 그런 거를 만일에, 좋은 아이템을 내가 국제적으로 필요한 걸 해놨어. 해놨지만 거기 가면 다 만나니까. 거기 가서 진짜로 제가 한번 따로 뵙고 뭔가를 들을 네. 게 있다. 이러면 다 되잖아요. 내 실력이 없으니까 가서 악수하고 조금 쳐먹고 그냥 오니까 국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야지. 네.
그 소리예요 지금. 뭐. 그렇군요. 아니, 대한민국을 굉장히 신용 있게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왕이 해준 일은 전 세계 정상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서 딱 그거 한 게. 아니 큰 별이 떨어지면요. 네네. 그 주위에 관계되는 큰 놈은 다 와요. 그러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이 원리를 못 따는 거야 지금. 네. 벌써 비행기 딱 탈 때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야 돼요. 네네네. 어떻게 해요? 요한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가시면서도 큰일을 가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네, 네. 예. 요한이 딱 오지 그러면 네, 영혼이. 예, 예, 예. 오.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하면 영혼들은 통하거든 이게. 네, 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요한이 이거 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요. 근데 이 주말마다 이렇게 촛불을 탄핵 집회 하잖아요. 정권 임기 말까지 무사하게 유지는 되나요? 끄떡 없을까요? 그건 이거 한다고 해서 중간에 무너질 것 같으면 저 대통령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좀 세력들이 늘 이렇게 많이 촛불 세력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지금까지도 소용없어요. 아 그런가요? 소용없어요. 이제 국민들이 깨고 있어가지고 소용없어요. 너가 하면 할수록 너는 국민한테 더 맞아요.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 하는 분들은 뭐 뭐가 어떤 쪽이 좀 어떻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잘못 뭐가 잘못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이용을 당하는 거죠. 아 이용을 당한다고. 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는 이용당하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지역 이게 경제. 근데 이걸 이용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용이 당하면서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는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 세력이 크게 가지고 있는 한 노동자를 이용하는 세력이 나오고. 요것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이 조직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바르게 운영 못 한다면 이 조직을 이용한 세력이 들어왔고 이걸 집단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그 상태예요. 이 조직이 와야 돼요. 노동자 안에다가 지금 노동자들 요구를 딱 잡아갖고 그 안에다가 간첩들이 모시고 다 해갖고 작업 끝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가로문 그 데모하고 맨날 하는 게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그 지령이 다 들어오거든. 그래 노동자들을 이용해갖고 그 지령에 따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보고도 믿기 힘든 정도입니다. 미신 정치, 독단 정치, 친일 정치,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 왜 그런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직 남았습니다. 1년에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목표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에서 끝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이슈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어디이고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 초부터 제가 AI 그리고 전력과 전선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시도록 뉴스로 돈 벌기 무료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AI 그리고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한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그 다음 날인 25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당시 눌림목 부근에 있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있었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런 종목을 뽑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종목을 뽑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챗GPT를 처음 소개한 것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미래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발표 이후 현실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인공지능 관련 국내 주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결과 AI에 대한 국내 산업이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 장기 투자를 해야 하고 기술적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AI 개발업체가 아니면서 품질이나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해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및 전기 관련 첨단 기술 제조 분야로 눈을 돌렸습니다. AI가 발달하면 그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도체 생산을 포함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로봇 산업과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모빌리티 산업도 급성장하고 그에 따른 전기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 시설 및 송전 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종목 중에 중장기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와 대원 전선을 선정하여 직접 투자는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미 반도체는 제가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9월 22일 매수 시점부터 해서 최고가 대비 무려 296%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023년 9월 19일 저한테 테마주 이벤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 다음날에 한미 반도체의 중장기 테마주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9월 20일 매수 시점부터 해서 6월 14일 최고가까지 무려 296%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11일 이벤트 테마주로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음날 10월 12일 목요일에 제가 대원전선을 중장기 테마주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 시점부터 5월 13일 최고가까지 무려 422%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보만 본다든지 차트만 본다든지 하지 않고 뉴스나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및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전선은 현재 기준으로 ROE가 10이 넘어가면서 퍼가 33.75%로 동종업계 평균치인 88.56보다도 낮아 저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미 가치가 반영되어서 주가가 오른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아직 관심을 덜 받아 가격이 바닥 근처인 종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력이 크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나 유전과 같이 이슈성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폭락하는 종목은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2024년 2월 인공지능 소라의 발표와 2024년 3월 1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보시 커넥티드 월드 컨퍼런스 인터뷰 등을 참고하면서 수익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4년 3월과 4월에 단타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한 달도 안 돼서 8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큰 수익을 보시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초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100만원을 매수하셨던 분이 최고가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만에 420만원을 버실 수가 있었고 1000만원을 넣으셨다면 4200만원 이상을 챙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이 정도 수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게 리스크가 없고요. 전혀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류업체는 봄에 FW, 즉 가을 겨울 옷을 만들고 가을에 SS 시즌 봄 여름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덜 가질 때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보다 싼 값에 안정적이면서도 크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예상 핫 이슈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AI 전쟁 복구, 전력난, 감염병 이런 이슈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뜨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슈들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력난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염병이 확산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국내외 뉴스는 물론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수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단계 건너뛴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시청자와 함께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 010-7977-5498번으로 그냥 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두 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두 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 원짜리 혹은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라도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자, 이런 식으로 뉴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이분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혜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 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사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인사만 해주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